부동산 가격 급등기에 최고 600대 1이 넘는 청약률을 기록했던 인기 아파트가 입주를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. 안성의 한 민간 임대 아파트인데요. 투자 목적으로 계약했던 입주민들이 난처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. 어떻게 된 일인지 백창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최근 입주를 시작한 안성의 민간 임대 아파트입니다. 1240세대의 이 아파트 단지는 부동산이 급등하던 지난 2021년 10월 청약 당시 최고 경쟁률 638대 1을 기록하면서 큰 인기를 모았습니다. 주변 아파트 대비 시세가 저렴한 데다 임차인이 다시 임차인을 들이는 전대가 가능하다고 해 투자 가치가 높다고 판단한 겁니다. 기존 아파트 금액 대비도 괜찮았었고 그다음에 뭐 스텝스에도 안 잡히고 그리고 전대도 가능하다 이런 거를 대대적으로 광고를 했었습니다. 그런데 지난 1월 30일 이 아파트의 모델하우스에서 진행된 입주예정자 대상 설명회에서 시행사는 임대계약자는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을 받기 위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고 전했습니다. 투자 목적으로 이 아파트를 계약한 사람들은 크게 반발했습니다. 계약자가 전입신고를 하면 새로 들어올 전차인이 전세대출과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해져 사실상 전대가 불가능하게 된다는 겁니다. 막상 이제 전대를 저희가 실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전차인이라고 해서 입주하시는 분들, 그러니까 전세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전세보증금 대출이 불가하고 그다음에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그 반환도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하고 일부 계약자들은 시행사가 사기 분양을 했다며 소송까지 예고하고 있습니다. 이에 대해 시행사는 전대를 할 경우 시행사가 막지 않겠다는 것이었다며 이미 전대 계약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. 또 민간임대 아파트는 투자 목적이 아닌 실거주 목적으로 지어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이 목적은 민간임대 아파트이기 때문에 실거주하실 분들이 입주하는 데 목적이 있죠. 전대 가능하다고 했는데 사실상은 불가능하다고 얘기하셨는데 저희는 지금 현재 전대 동의를 하고 있어요. 또 몇몇 계약자의 억지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투기꾼이나 전차인을 보호하지 않겠다고 전했습니다. 사실은 임대 사업을 하고 있는 저희 회사로서는 당연히 임차인을 보호해야지 저희가 어떤 투기꾼이나 전차인을 보호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1240세대 가족들의 보금자리인 이 아파트. 입주가 시작된 지 2주가 지났지만 시행사와 계약자 간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따뜻해야 할 집들이가 찬바람만 불게 됐습니다. BTV 뉴스 백창현입니다.